Can I just die here on the beach with my fingers in the sand and the water at my feet? Can I just get some release? Yeah, everybody falls off the tip of their tall talk. Don't come and talk to me. I ain't trying to see fear reflections in my rear view. Deflectors in my purview coming after me. Got some issues with my worldview. I iron out the kinks. I ain't trying to be king. Crowns ain't the way to bring love. Soft touch, hard hands lead to backwards endeavors. These mans really think they worth can be summed up in a measure. Sing a bit.여행 갔다 와서 요즘에 저는 이제 다음 달에 출국을 해서 이제 1년 동안 일본에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되게 이것저것 집도 알아보고 비행기표도 끊고 해서 되게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마친 거는 집 계약을 다 끝냈습니다. 계약금도 다 지불을 했고 살면서 이렇게 큰 돈을 써본 건 처음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 계약도 했고 그래서 출국날도 정해졌어요. 2월 둘째 주에 갈 예정이어가지고 비행기표도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기간 동안 해야 할 것들이 뭐 세탁기, 냉장고, 전자레인지 이거 세트 해가지고 주문하기 하고 이제 통신사도 미리 이제 저렴하고 혜택 좋은 통신사를 미리 좀 인터넷으로 찾아가 보려고 그것도 정하고 되게 할 게 많아요. 그래서 아무튼 한 달 동안은 좀 되게 바쁘게 다음 달에 준비하면서 보낼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제가 후쿠오카에서 사온 것들을 제가 설명을 못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요 다이어리입니다. 제가 원래 요 다이어리를 썼었거든요. 호보니치 다이어리. 근데 요게 너무 넘기는 느낌이 좋아가지고 내년에도 요거 써야겠다 싶어가지고 이번에 가서 요걸로 구입을 해왔습니다. 같은 브랜드 제품인데 요거는 이제 데이프리라는 이제 좀 자유로운 형식의 그런 제품이고 요거는 위클리라고 해서 일주일씩 좀 세분화해가지고 적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참에 후쿠오카에 제가 사온 것들 몇 개 좀 보여드릴게요. 지난번에 준야 와타나비 뉴발란스는 영상으로 소개를 했으니까 그 나머지 제품들을 좀 보여드리자면 일단은 요거. 요거는 이제 슈프림 13SS 제품인데 요거는 요거랑 같은 패턴의 제가 백팩을 봤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한 가격 20만원 중반대? 근데 뭔가 가방 쉐입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사기가 애매했는데 요 패턴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럼 요 패턴에 요 조그만한 제품도 있어가지고 요걸로 구입을 했습니다. 일본 가서 뭐 열쇠도 달고 다니고 동전도 넣고 약간 이런 형식으로 쓰려고 이렇게 구입을 했고 그 다음에 옆에 여기 떼용떼용 달려있는 거는 스투시 키링인데 여기 몽키스패너거든요. 군산 몽키스패너 제품인데 이렇게도 할 수 있는 되게 디테일이 있는 그런 제품이어가지고 가격대는 조금 한 3만원 정도로? 36,000원 이 정도로 좀 비싸긴 한데 키링이 필요하니까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 스투시가 이렇게 써있는 게 포인트인 제품입니다. 그냥 뭐 귀엽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CDG. 요거는 CDG 포켓몬 콜라보 제품인데 요거는 제가 산 건 아니고 서진사마가 구입을 했다가 그냥 너 가져! 해가지고 받아본 제품입니다. 가격은 7,700엔인데 택스프리 해가지고 딱 7,000원이거든요 그럼 딱 7만원인 가격인데 나름 퀄리티도 좋고 되게 저는 포켓몬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여기 이렇게 몬스터볼, 마스터볼 얘는 뭐였지? 아무튼 이렇게 몬스터볼들도 있고 포켓몬이랑 CDG 로고랑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프린팅이 아니지 이렇게 자수가 박혀있는 그런 제품이어가지고 어쩌다 한 번씩 뭔가 포인트 주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유럽 축구를 보러 갈 때 쓰고 다니는 그런 느낌이랄까. 아무튼 요것도 구입을 해왔고 이번에 이렇게 귀멸의 칼날 만화 원작의 제품들을 좀 사고 싶어가지고 요런 배지들도 스르가야라는 되게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샵에서 이렇게 사왔어요. 좀 여기 이렇게 달고 다녀야지. 아무튼간에 오늘은 이제 이거 좀 더 찾아보다가 이따가 미용실도 가고 친구들 만나서 오랜만에 술 한잔 하고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OOTD는 요 카키스의 플라넬 셔츠인데 요게 두께감도 은근히 두꺼워가지고 한 겨울에 약간 좀 보온성으로도 입을 수 있고 전체적으로 기장감이나 그런 것들이 다 좋아가지고
요 플라넬 셔츠를 입었고 바지는 약간 좀 요런 느낌이랑 어울리려면 밝은 컬러 바지가 괜찮을 것 같아서 이제는 지겨우시 유니클로 라운드 진을 크림 컬러로 입었습니다. 그 신발은 아직 못 정해가지고 이렇게 오늘 슈르릉 슈르릉 이렇게 입었습니다. 무튼 넌 진짜로 쳤다 보니 이렇게 블록한 컨트롤. 그러니까 넌 진짜 손이 잘못된 거야. 손이 좀 손이 썩은 거야. 아니 나 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 하는 게 너무 열받아. 상당히 불편한데. 써렌 쳐, 써렌 쳐. 근데 이거 니달리즈라서 못 이겨. 참나. 이거 나만 키우면 이긴다잉. 히이커야, 히이커. 아, 근데 이거 진짜. 야, 너 탱탱 가, 씨. 아, 이거 가. 그거 가고 가. 어, 이거 사용하지, 이거 가고 나 이게 가. 딱 탱과 지금 딜이 조화가 완벽하거든? 이게 이거. 무조건 가야 되는 거래. 이거 내가 처음엔 좋을 수 있어도 후반 네, 가면 우리가 간다? 무조건 이겨. 이거 지금 내가 해야 돼, 내가. 나밖에 희망이 없어. 뭐 지는 게 무슨 취미야? 아니, 걔는 너무 못해. 그러면은 군만두 하나랑 소룡포 쳐먹어야 된다. 소룡포. 아니, 아니 만두는 일단 하자. 그래 만두 일단 먹어보고. 또 뭐 먹지? 철판 명란. 철판 명란. 곤이 아니냐 이거는? 곤이도 있는 거지. 아 근데 명란 안 돼. 나 그거 안 돼 안 돼. 내 스타일 안 돼. 일단 그러면은 그거랑 튀김. 아 군만두. 아 그러면 약간 식사를 먼저 하자. 군만두에다가 마파두부에 볶음밥 먹자. 아 저. 군만두 하나랑요. 네. 마파두부 하나랑 볶음밥 하나 먼저 주세요. 네. 이게 뭐라고? 마파두부? 마파두부. 이게 중국어로 마파두부야. 몰라. 먹어봐. 먹어. 먹어봐. 오, 밥 나가면 먹어야 되긴 한데. 국물만 먹어, 두부 먹자. 좀 이거. 아니, 뭐 그렇게 비싸게 그러. 아까는 뭐 경쟁. 경쟁해. 두부를 먹지 말라는 건 뭐야. 두부 개소세. 야, 두부 쪼개지 말라고. 쓰셔야 되니까 먹어봐. 손은 왜 이렇게 떨어 너 근데? 왜? 손 너무 떠는데? 그렇게 안 쓰는 감사합니다. 야 이거 비벼보면 군만두가 너무 기대돼. 먹을게요. 식사부터 하자. 그러면 누가 아홉 개 먹을지 너 아홉 개 먹으면 아까 먹을 거 아니 아니 나는 아홉 개 부담스럽지? 아홉 개는? 감사합니다. 와우. 또 준서 시식, 준식학. 아 근데 여기 맛있겠다. 오리랑 먹으면 약간 골뱅이 무침 약간 그런 느낌. 약간 소스가 뭔지 알겠죠? 어어 뭔 소스야? 어떤 느낌이야? 한국 음식은? 골뱅이 무침 골뱅이 소면 무침 같은가? 잘 맛있어? 너무 세게 가는 거 아니냐고. 맛있다. 야 거의 무슨 중국 술꾼이네. 너도 이거 한잔 먹을까? 아니? 맛은 봐야 되지 않아? 난 여기 있잖아, 꽉 차 있잖아. 아니 맛은 봐야 되지 않을까? 아니 맛은 이따 볼게. 아 이거 이따 먹을까? 어. 아 근데 준서는 공감 잘해주는데, 내가 아는 준서는. 너는 어떻게 생각해? 준서 공감 잘해주지. 그치? 그러니까 애들 막 고민 상담도 들어주고 그런 거 하잖아. 너는 그냥 공감 쓰레기고. 난 그 고민 상담 들어주지 않냐? 뭘 들어줘. 나한테 그럼 고민 상담해 다음에. 헬로.
맞게 머리를 잘랐어요. 아주 깔끔하게 잘랐습니다. 옆머리도 아주 깔끔하게 잘랐고, 아무튼 오늘 오랜만에 날씨가 따뜻하다 그래가지고 조금 얇게 입고 나갔다 오려고 해요. 이렇게 오늘의 OOTD 슈루룽. 아마도 여기에다가 바지는, 바지린다, 바지 입고 있는데, 신발은 꼼대 살로몬을 신고 나갔다 올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나갔다 올게요. 안 째고 해서 엄마가 들고 생각. 그러니까 나도 안 뗐으면 좋겠다. 뗄 수밖에 없겠지 난. 또 보겠지. 라면을 포기하고 뚝볶이. 요즘 셀 앨범을 사러 왔다. 또 M2는 처음이지? 어. 여기 바로 앞에 있다. 예. 대박. 대박 사건이다. 없다. 없는 거야? 어, 해리콤은 없어. 없다. 이불수도 13,000원이네. 품절인 거야? 응. 해리콤만. 물어봐둘까? 혹시 뉴진스 해림 버전은 품절인가요? 네, 품절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할 수 있지. 대박인데? 이렇게. 어, 그러네. 아니, 지금 집 도착을 했는데 서진사마가 요 위버스 버전을 사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짜잔, 요렇게 해림 포카는 받았거든요. 근데 해림 버전을 사고 싶어가지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데 살 수가 없네. 그래서 아쉬운 김에 요 놈을 사왔어요. 집에서도 요즘에 너무 일본 가기 전까지 다 바쁘게 지내다가 밤에 심심한 거예요. 할 게 없어가지고 게임 할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요거를 좀 하려고 요거를 사와서 여기 집에 도착을 했어요. 구할 수가 없네, 구할 수가.